퀸즈한인교회가 탁재일 교수 초청 2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뉴욕 수정교회가 오하이오 데이튼 난민을 위해 제10회 미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한 추상미 감독을 만났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벤코포베 금융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뱅크스 엑스퍼츠 네이버스 벤코폽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 등 휴양지로 떠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퀸즈한인교회가 탁재일 교수를 모시고 3일간 이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퀸즈한인교회가 이단 전문가 탁재일 교수를 모시고 7월 5일부터 3일간 이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퀸즈한인교회 담임 김바나바 목사가 나와 강사를 소개했습니다. 탁재일 교수는 세미나에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이단들을 소개했습니다. 통일교, 구원파, 몰몬교, 동방번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 등을 소개하며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탁 교수는 이단에 빠진 자는 상담과 함께 가족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복음, 정결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탁재일 교수는 1994년 이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고 탁명환 소장의 아들로 세 아들 모두 이단 대책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남 탁재일 교수와 차남 탁지원 소장은 현대 종교를 발행하며 계속해서 이단 정보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는 난민 정착 지역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10여 년 전부터 이들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 수정교회입니다. 올해로 10번째 난민 선교를 위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뉴욕 수정교회가 오하이오 데이튼 난민을 위해 지난주일 제10회 미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미션 콘서트는 그동안 해온 콘서트 중에서 대표 찬양곡들로 꾸며졌습니다. 공연은 이종길 전도사가 인도하는 신나는 준비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듀엣곡, 아이티를 위한 찬양, 고백이 담긴 찬양대의 찬양,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찬양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국어 회중의 찬양에 이은 힙합 찬양은 청소년들의 환호를 얻었습니다. 참석한 이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흥겹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황영송 목사는 이번 난민 선교를 소개하며 교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난민 사역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좀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난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과 또는 그분들이 직장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자녀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또 세워져 나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느 교회든지 이 난민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오하이오 난민 선교를 해온 뉴욕 수정교회는 지난해 비영리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는 뉴욕 한빛교회와 검선교회가 참여해 연합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 마지막, 성도들은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난민 지역 가정들과 이들의 전인적인 치유, 그리고 이번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좋은 목소리는 더 높은 전달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좋은 목소리도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주최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가 지난 월요일 퀸즈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성악 전문 연주자로 활동했던 김만규 목사는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 목사는 언어학상 한국어는 프랑스어처럼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성악 발성의 원리를 가지고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교를 할 때 좋은 목소리로 설교하면 전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교자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세미나였지만 참석자들은 좋은 목소리를 내는 원리와 관리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만규 목사는 현재 한국에서 그리스도 중심 선교교회를 담임하며 전문 음악인들과 함께 세계 문화 선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